우리가 아팠을 때, 뭐, 이런 약을 투입할 줄 알아야 사실 거북이를 살릴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혹시 이분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 집 근처 거의 100m 맞죠? 네, 사실은 구독자님이 또 오셨는데, 지난번 영상 올렸을 때 인기가 엄청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 한번 해주세요. 사실 자, 오늘 또 저희 옥탑방에 방문해 주셨는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키우는 거북이 둘이 기생충이 네. 있고, 한 마리는 원충도 있어서 지금 네. 계속 약 먹이고 병원 다니고 아, 진짜. 계속.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육지 거북이가 사실 작은 애들은 좀 기생충이나 원충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사실 이제 그거를 이겨내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뭐 최악의 경우 폐사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참 안타깝고. 지금 그리스랑 골든 그리스. 네. 네. 이베라 그리스랑 골든 그리스 둘 키우고 있는데, 네. 둘다 그래도. 네, 그래서 오늘 이 제가 구충하는 법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영상을 찍고 있고요. 구충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면 약 먹이는 거나. 야채나 사료에 뿌리는 방법이랑 네. 강제 피딩 입으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야채 뿌리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근데 사실 그게 뿌려두면은 다못 먹잖아요. 그쵸? 거의 반 이상은 이제 못 먹으니까 애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입에다가 넣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자, 일단은 밥에 뿌려주는 것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야채에 뿌려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충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까요? 주기적으로 하라고는 하는데, 네. 충이 있으면은 일주일 단위로 네. 말고, 의사선생님은 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네 이제 구충할 때가 됐어요. 다른 애들은 다 해줬는데, 얘네가 이제 벌써 야채 보고 반응하거든요. 야채 넣고요. 그다음에 위에 저는 옴니쿠어 산이라는 이런 구충제를 써요. 이게 파충류는 아닌데 개나 돼지, 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 먹이면 되고 이것도 같이 먹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스푼 퍼서 그냥 야채에다 뿌려주면 돼요. 양은 이게 정확한 양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먹여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반 정도. 솔솔 뿌려주면 돼요. 근데 이거 뭉치면은 안 먹는 애들 많던데 이게 괜찮아요? 그냥 맛이 안 나가지고 애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잘 먹거든요. 저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는 뿌려주면 그 부분만 피해서 아. 먹었거든요. 얘는 아마 먹성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야채 뿌려서 안 먹으면은 사료에다 뿌려줘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안 먹는 애 때문에 강제 피딩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먹게 되거든요. 이 방법은 사실 이 먹는 애들만 먹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 다 떨어지는 양이 손질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먹이는 방법도 있다.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입에다 바로 넣어주는 거. 경구 투입법인데, 이거는 사실 좀 난이도가 있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입에다 넣어줄 약을 제조를 할 건데요. 일단 이 따뜻한 물을 이런 빈그 그릇에 넣고, 그다음에 옴니코 산을 녹여주는 거예요. 얼만큼 넣어요? 한 스푼 넣으면 돼요. 이만큼이요? 네. 되게 하고 많이 넣네. 이거를 한 다음에 물을 좀더 넣어줄 거예요. 네, 최대한 이렇게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물좀더 넣을게요. 이걸 희석을 시켜주는 이유가 이 제가 쓰는 주사기에 힘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 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희석을 시켜주고
강조 패딩 경구 투여하려고 귀 네. 이게 써봤는데 네. 안 돼요. 이게 저는 이거 쓰니까 되게 잘 되라고. 이런 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거는 저도 동물병원에서 받기도 하고 아는 지인 통해서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주문을 많이 했어요. 한 200개 정도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제 뭐 판매라던가 아니면은 주문해 주실 때 이거 그냥 무료로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3주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거 4만원대에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4만원이요? 네. 이거 그런 땐 피하세요. 이거 만 얼마 주고 샀는데? 18,000원 보통. 그쵸? 네. 18,000원 여기. 근데 4만원에 누가 팔아요? 그런 데가 곧 간간이 있나 봐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주사기로 이렇게 짜고 이 정도면 먹을 거예요. 한 마리당. 하고 무서운데요? 직접 해보시겠어요? 무서운데요? 할 줄 알아야 집에 있는 거북이 치료할 수 있거든요. 뭔 개소리야! 네. 자, 일단 거북이를 들고 부리와 부리 사이에 이렇게 비비면은 얘는 거 벌리거든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지렛대요? 네. 좀 뒤집어야 돼요, 거북이.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위아래로 흔들어야 돼요. 부리가. 눈치를 못해.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해줘야 100% 효과가 있거든요. 네. 위아래로 흔들면서. 그렇죠. 미안해. 네. 얘는 사실 이제 확실히 활동성이 있어가지고 입도 잘 벌리는데 입 안 벌리는 애들이 있어요. 못하겠어. 조금만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아래로 흔드시면 돼요.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낀 다음에 머리를 대고 부리하고 부리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틈에 갖다 대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은 이게 발려져요. 자, 걸렸죠. 살짝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조금 들어갔죠. 네. 저도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연습하다 보면은 뭐 구충 아니더라도 진짜 거북이 아팠을 때 뭐 이런 약을 투입할 줄 알아야 사실 거북이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 더 해볼게요. 주사기는 바꿔가면서 쓰는 게 좋은데 일단은 똑같이 사이로 넣어서 살짝 버립니다. 올라 쭉 달았죠? 네. 살짝.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끝. 간단하죠? 무섭다.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쌍용 거북이가 사실 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나 원충이에요. 사실 많이 육답방에서 키워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영상 보시고 어렵더라도 연습하면 할 수 있거든요. 거북이를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야채 세척 열심히 해야 된다. 그쵸, 맞아요. 그냥 막 마트에 사가지고 그냥 주는 분들 계시고 벌레가 많아요.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알도 많고. 그래서 야채 먹이는 애들은 기생충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시고. 네,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네, 집에서 꼭 해보시고 네, 다음에도 또 오셔서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